여러분, 우리가 이 두 세계를 같이 봐야 돼요. 너무나 위압적이고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 그저 부익부빈익빈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래서 소외감이 양산되는 이 현실도 우리가 목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느닷없이 날아든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이 두 나라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가 본 게 이 두 나라의 균형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뭘 말할 수 없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나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살맛나지 않는 불합리한 그저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악한 것들이 그냥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돈을 쫓는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살맛나지 않는 세상에서 도대체 여러분에게 숨겨진 기쁨은 무엇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맛나게 만든다고 하는 어떤 요인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기쁨입니까? 두 세계를 같이 볼 때 그 두 세계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도 송명희 자매처럼 몸은 뇌성마비로 힘들지만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현실만 보고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99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두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건 이 땅에 은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이 아픔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다 하나는 그 세상의 그 위압적인 그 신상을 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떠인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데 이 보다의 균형을 다니엘이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